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. 그냥 당신들끼리 다녀와. 아유, 그래, 그냥 다녀와. 아이고, 무슨 일은. 그냥 우리 애가 저거 홀몸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내가 저 집을 비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. 아유, 그야 저기 저 동생도 있고 파출부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있어야지. 그리고 저 이런 마음으로 여행을 가면 그 여행이 재미있겠어.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. 그래, 그냥 나 빼고 그냥 가. 아이고 참, 왜 이러나 모르겠네. 그래. 남들 안 가는 손주 나만 가졌어. 가서 너한테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자꾸 가래? 아, 나 못 가. 못 간다고. 아, 일주일 성 없다고 집에 떠내려 간단가. 새기가 어디로 없어진단가. 아,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갔다 오지 왜 그려? 내가 언제 뭐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야? 나 뭐 언제 간지 생각도 안 난다. 아, 그러니까 갔다 오라고. 맨날 가는 것도 아닌게. 아, 새기가 만삭이라서 오늘 내일 한다면 모르겠네. 새기가 홀몸이 아니라서 친구들하고 여행을 못 간다는 게 말이 된가? 이상한 시험이라 그러제? 남이야. 아이고, 야, 아니 너 왜 벌써 내려와? 저녁 준비하려고요. 아이고, 아직 파출바지만 안 갖고 있지. 이모도 있고. 천천히 내려와도 돼. 아이고. 아이, 누가 없냐는 니 땀씨 친구들하고 여행도 못 간단다? 홀몸도 아닌 니를 두고 못 가. 아이고, 마음이 안 놓여서 말이야. 그렇게 니가 걱정 말고 댕겨 오시라고 그래라. 어머니. 다녀오세요. 친구들이랑 가시면 재밌으실 텐데. 가세요, 어머니. 네가 마음이 안 놓인다잖여. 무엇이 마음이 그러고 안 놓인지 모르지 마. 저 어머니 걱정 안 하시게 잘할게요. 가세요, 어머니. 아유, 안 가. 나 뒷덜미가 땡겨가지고서는 뭐 구경이고 뭐고 뭐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냐. 아이고, 참말로 별나긴 별나. 아무리 우리 성이지만. 아이고. 회원들 반응이 괜찮다면서요? 예, 특히 피트니스 기획 기사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. VIP 회원 인터뷰도 우리 클럽 홍보에 꽤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. 외부 개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. 예, 검토하고 있습니다. 아, 이모, 저예요. 네, 기준이냐? 예. 아, 저 이모,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? 좀 말씀하세요. 제가 사가지고 갈게요. 아이고,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아냐? 인형이한테 했는데 나가 받을 게 할 수 없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 나가 다 안다. 아이고, 아니긴 뭣이 아니여. 기다려라, 세게 바꿔줄게. 세아가, 세아가. 기준이다. 어, 나야. 먹고 싶은 거? 그래, 빨리 말해. 족발? 치즈케이크? 아니 뭐 순대? 키가 몇 센치세요? 169요. 뭐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글쎄요, 갑자기 나오게 돼서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.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나 바빠. 알아. 외근이라며. 잘하고 있어? 왜 전화했어? 몇 시에 끝나? 네, 잠깐만. 아, 예.
나 몇 시에 끝날지 몰라. 나 지금 그리고 바빠. 나 지금 정말 바쁘단 말이야. 끊어. 야, 진절상 또 탄 거 입 닦을 거냐? 아, 남들은 한 번도 타기 힘든데 두 번씩이나 타. 그러면 안 되지. 밥 살게. 오늘 살아? 야, 부대찌개는 여전히 맛있구나. 자. 제대하고 먹어봤어? 아니요. 나도 양구 떠나고 처음이야. 아, 여기다가 그냥 소주 한 잔 먹으면 구금인데. 오토바이 두 갈람 마셔. 아유, 그럼 또 나중에 찾으러 와야 되고. 귀찮아서 안 먹고 말겠다. 난 마실까봐. 야, 그럼 나도 마시고 싶잖아. 너도 참어. 넌 항상 그래. 뭐든 네 맘대로. 너 요새 행복해 보이더라. 봤어. 뭘? 선미 언니랑 주차장에서 호응하는 거. 네가 정말 행복하길 바래.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진심이야. 고맙다. 또 싸우고 그러지 말고 잘해라. 나 밥값 했다. 태워다 줬으니까. 조심해서 가. 잘 자라. 여행 가세요. 제가 보내드릴게요. 뭐 비싼 여행은 아니지만 아들이 보내드리면 기분 좋잖아요. 그러세요, 어머니.